Now there's a go fire you, my heart to fire you. 여러분들 지금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은혜랑 같이 키조개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랑 같이 커다란 키조개를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왕복 7시간 타고 가야 돼요.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 고. 은혜 가자. 안가. 머리 빨리 켜? 자, 여러분 오늘 키조개를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포인트로 왔습니다. 자 오늘 근데 키조개 혼자 잡지 않습니다. 하이! 뭔데? 먹어요. 어? 부르님인데 이거? 아 맞아. 너 다 말할 거야. 농락한 거잖아. 아니요. 멋있어서 한 건데. 구라지고 있네. 자 여러분 여기가 국민 포인트인데 사람들 보이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을 거고. 야 라떼터 이거 어떻게 내려가네요? 아니야 은혜야 절대 안 돼. 여기 봐봐 사람들 벌써 미끄러져 있잖아. 썰매. 야 너 잘 간다. 야. 야 괜찮아? 그럼 이거 먼저 받아 좀 뽑지. 저 멀리 가자. 오 나이스. 나 간대. 오 내가 비켜. 오 아, 왜? 아 노래 찍혔어. 아 손 개 시려운데. 야 벌써 어떡해. 이리 와. 물에 담그면 괜찮아. 부상. 자, 여러분 지금 저기 보시면 다 건너가고 계시죠? 저희도 저런 식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아 못하겠어. 너 왜 이렇게 가빠른 대로 계속 내려가. 이런 데로 와야지. 손 놓고 있지? 아니 손을 막 여기 돌... 없어. 자 여러분 저 가운데 육지가 조금 있습니다. 저쪽으로 설설 넘어가면 되는데 시야가 잘 안 보여가지고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는 길에 키조개가 박혀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 봐 은혜 알았지? 나 따라와. 바다 보고 돌 있잖아 옆에. 너가 너 보라며. 나 보는 거 맨날 보잖아. 어차피 너가 나 좋아하니까. 아 빌어가지고 결혼했더니. 아유 아직 안 보여? 어 빨리 찾아라 임마. 앞에 돌 있어 일로와. 이런 거 괜히 찍으려고. 아 켜져 있었네.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입상했는데 얼마 전에 은혜랑 대마초계 잡으러 왔을 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항상 멀리 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지금도 한 3시간만 차 타고 왔는데 이거 키조개 같은데? 아 아니네 큰일 났다. 또 대마초계처럼 한 마리 잡고 간 거 아니야? 이건가? 아 큰일 났네. 제발 나와 부탁해. 내일까지 3시간 반 차 타고 왔어. 왕복 7시간이다 이리 바를게. 당일치기야. 일로 와봐. 뭐야 왜 비장해? 지금 내 발에 뭐가 걸려있거든. 어 진짜로? 여기? 어 근데 뭐가 걸렸다며. 어 뭐가 걸렸어? 아이씨 가져. 뒤질래? 너 일부러 그랬지? 아니야 데리러 오라고. 근데 여기 가끔 흙이 푹 빠지는데 무서워. 깊이 쭉 안 빠져. 그리고 이거 어떻게 알아? 너 가벼우니까 안 빠지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봐. 나 지금 오른쪽 발에 물 다 들어왔어. 왜? 이거 뚫렸어. 왜 뚫리는 거야? 돼지라? 뒤질래? 아니 이게 주둥이가 진짜 나와 있는 게 없다. 조개라도 캐야 되나? 그런 거에 안주하지 마. 좀 이따 네가 조개 캐고 있는 거 아니야? 오빠 이거 잠깐만 맡아줘. 뭔데? 잡았어? 아 무서운 레끼. 살포시 넣어버려. 사이코패스 레끼 또 시작이다. 미안하다 죽은 조개들아. 와 근데 여러분 진짜 안 나오고 있어요. 우와, 지금 오빠 이거 봐봐. 뭔데? 아모르불가사리. 오 대박이다. 너 이름 아는 거 역시. 아모르불가사리. 괴롭겠네. 야 어떻게 해야 돼? 저 멀리 굴려봐서. 자 아모르불가사리는 유해동물이기 때문에 처단을 해야 됩니다. 우와 오빠 이거 뭐야? 뭔데? 해삼 아니야? 이끼 낀 돌이잖아. 이끼 낀 돌. 네 발레. 니도 해삼 아니야? 이랬어. 지금 키조개 팟은 아무도 없는 것 같거든요. 나도 조개 캐고 싶어. 안돼. 여기도 룰가사리 있다. 야, 여러분 얘는 아무르불가사리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비슷하죠. 물술 대비 세 번 팅 같다. 어 은혜 이거 있나 보다. 야 추베르 그거 왜 잡아? 몰라 너 잡고 있을 줄 알았어 내가. 일단 너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우와 소라 땅 크다. 은혜 있을 수도 있어. 대놓고 뒤져 있구나. 이거 뭐지 키조개인가? 리발레키야. 자 여러분 사람 많은 쪽으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여기 아무르불가사리 또 있어. 일로와 리발레키야. 키조개 얘로 찾자. 여기 파면 되니? 파자하오 플라이야 그래. 너 또 뭐 주웠어? 아 이 무서운 레키 이거 넣어줘. 아니 키조개 없는데 빈 껍데기만 모으고 있어. 이거 한 마리도 못 잡고 가면 절대 안 되는데. 체면이 안 서는데. 조개 캘까 내가? 안돼 어 구독자 기만이야 이거. 잠깐만 이것 좀 넣어줘. 고무장갑. 왜? 나 손 주머니 넣고 있어. 아. 추워서 못 하겠어. 개 빠졌네. 구독자분들 앞에서 주머니 손 넣어. 건방지게. 방금 운동이 3,000명 나갔다. 이게 뭐야? 뭔데? 루랄 아니야 이거? 몰라 내가 가져왔어. 왜 꼽았어? 어 몰라 버리자. 당근인 줄 알고. 독이 개불같이 생겼는데 아까 개보다 엄청 긴 거야. 어? 어 요만했어. 딱딱해? 아니 말랑 옥삼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먹어보고 싶었거든. 못 아, 먹는 진짜? 거라. 못 먹는 건데 왜 먹어? 내가 그렇잖아. 그런 거 같죠. 잘해. 누가 하래? 운동이 잘했어. 우리 조개랑 안 맞나 봐. 키조개 잡은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 지금. 뺏자. 이게 본성이에요 여러분. 나눠주진 못하고 뺏으려고 하는. 맞아. 여러분 치지 말게요. 아직 막판만 돼. 얘 깨져.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은혜야. 여러분 지금 흙장물 때문에 안 보이는데 자, 여러분 얘네가 굉장히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얘네 금지체장이 18cm거든요 자 일단 요걸 한번 파볼게요. 파자하오는 뭐야? 그냥 그러려니. 어 보였다. 야 맞지. 여기 뒤에 원플러스 원이야. 버려 제 한
체감이 20이거든요 지금 딱 20인데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재볼게요. 일단 챙길게요. 야씨 따자하오 내 거야. 아 드디어 3마리 잡았다. 이건 뭐야? 저 개 이렇게 뒤진 거 이거 아가리 벌리고 있는 거 아니야? 찾았다 찾았다. 잘 보시면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있어. 이런 진흙에 덮여 있어가지고 따자하오 옆으로 파야 돼. 그렇지 따자하오 넌 발음 좀 좋다 근데 따자하오 야 지금 널매에 아우 됐다. 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산 챙기자. 자 여러분 우산 챙기고 나중에 다 잴게요. 들어가라. 근데 확실히 진짜 개체수가 저번부터 줄었다. 얘가 물길이 가끔 열리는 곳이어가지고 약 한 3주에 한 번씩만 오셔가지고 여기서 해루질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지형이에요. 인가 넣어줘. 이 아름답고 자연한 애끼. 잠깐만 내가 예쁘냐 한번 보고 합격하면은 넣어줄게. 여기 올려봐. 안돼 안돼 불할게. 아니야 골뱅이. 이 핑크색이 다 골뱅이였어? 어어 골뱅이지. 너 지금 여기 엄청 많이 봐서 주술까 말까 고민했네. 안해 근데 얘 작잖아. 버려. 원래 중간 게 더 맛있대. 불쌍해. 너 고등학생 되는데 누가 잡아먹어봐. 뭐야 이씨. 너 근데 왜 하나도 못 잡아? 몰라. 아 진짜 눈 좋다 칭찬 해주니까 거만해졌어. 웃기는 자식아.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맞다 내가 허리 추베르프 해줄게. 아 싫어 병원에 가야지 뭘 추베르프. 어릴때 그거 알지? 오. 할머니 선은 약혀. 뭐야 할머니하네. 아 이거 귀조개다. 어디? 여기 아씨 버려. 진짜 쬐끄만 애들. 진짜 더 쬐끄만 애들 있어. 홍합 아니야? 호아 원래 저번에 왔을 때 얘네가 아가리를 확실하게 물 밖으로 내밀고 있어가지고 딱 보면 알았는데 지금은 약간 진흙이랑 같이 파묻혀 있어가지고 아가리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여기 넣으면 안 없어지겠지? 아 그걸로 물이 차는지 안 차는지 알 수 있어. 역시 겁쟁이들이 이런 논리를 세우지. 잠깐만 이거 조개 있는 건데 일단 챙기자 은혜야. 키조개 5마리 안 잡히면 이거 같이 다 먹을게요 여러분. 이거 내가 아까 물수제비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얘네 제가 알기로는 유해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로 차볼게요. 불가사리 다 싫어요. 자 여러분 은혜 저기다 두고 은혜한테 탈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통 트이네. 야 이거 크다. 없겠지? 어 알아요. 자 여러분 기조개 발견. 자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있습니다 얘네가. 자 파볼게요. 아이고 완전 새끼네. 방세. 저런 거 가져가면 뭐라고요 여러분? 야만인 내끼. 한 마리 잡았는데 내 거보다 작아서 나졌어. 얼마나 작은 거야? 뒤지실래요? 어 오빠! 잡았어? 바다하오! 바다하오! 나쁘지 않네? 바다하오. 예 내가 할까? 어. 바다하오. 얘네가 엉덩이에 촉수를 받고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촉수. 얘 근데 진짜 작다 맞지? 아 얘는 한 12cm 되겠다. 다시 넣어줘. 덮어주자. 아 그래도 몇 마리 나오는데 먹을만한 사이즈는 두 마리밖에 못 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뭐야? 그거 내가 잡은 거야. 살아있는 거야? 어 너무 작잖아. 진짜 나왔을 때 요만했다니까. 너 이거 뭐 뭔지 알아? 야만인 아니야. 아 집에 가고 싶어 추워. 아니야 운전 내가 다 하잖아. 왕복 7시간 밥도 안 먹이고 하잖아 지금. 밥 먹일게 이제. 가면 혼자 해야지 리바리. 뭐라고? 아니야 아무것도 못 들었잖아. 우리 멀리 있잖아 지금. 개빡치네 진짜. 뭐라고? 아 뭐가 올라와 이쁜이. 발 동상 걸릴 것 같아. 나? 나 나는 발 물 들어왔는데. 이따 어디? 얘 클 것 같은데 이거. 어, 얘 크다 커. 얘 크지 어. 해볼게. 오야. 아싸 얘 사이 되겠다. 어. 들어가라. 지금 여기서 저희 소리 질러가지고 모였습니다. 경쟁자분들. 제가 또 서바이벌 좋아하거든요. 야 은혜야 진짜 귀여워. 아 뭐야? 얘 보여? 냅둬. 어 이거 봐 진짜 귀엽지? 어 니꺼 네 마다야. 오늘 밤에 보여줄게. 보여줄게 완전히 작아진다. 개 무시하네 그냥. 오 여보 이걸로 와봐. 왜? 어 뭐야? 오야 진짜야? 세종인가? 어 잠시만. 어, 야 있잖아. 야 있어. 야 아, 뭐야 왜? 아니야 챙기면 되지. 그 산채로 빙글빙글 돌리려 그래서 모빌에. 어... 아니야 이거 먹으면 되지 가져와서. 아싸. 아 그걸 누가 그렇게 눌러서 하냐고. 나도 어이없게 부서질 줄 몰랐어. 저거 세조개였나? 몰라. 먹을 거니까 여러분 챙길게요. 오빠 그거 들고 다니면 안 힘들어? 힘들어. 저기다 놔. 여기 타이어? 어. 물 갑자기 들어와서 떠내려가면 이거 큰일 나는데. 안 떠내려가. 아 이제 편하다. 이제 다 뒤졌다. 네 이제 잡자. 아 세조개. 사줄게 수산 시장 갔어 리바네켜. 내가 잡은 거. 아 몰라 씨부라. 어 이거 뭐야? 우와 키조개 변형. 기출 변형이냐? 어 여러분 이거 저 진짜 처음 보거든요. 조개인데 어디 달려 있었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예 방생할게요. 아이고 야 조개 가져갈 거야? 살아있는 거 있어? 줘봐 부셔줄게. 아니야 그냥 가져. 살아있는 거 있으면 혹시라도 얘기하지 마. 다 부술 거니까. 그냥 키조개다. 거짓말. 진짜 그냥 누워 있어 보이지? 아 뭐야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이건. 아, 또 있을 텐데 분명히. 우와 여기 이거 근데, 있다. 골뱅이? 너 먹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거 봐봐 이렇게 진짜... 크잖아 엄청 크네. 아니 씨. 이거는 큰데. 와 씨 크다. 아 안 되겠다 저 부셔야겠다. 아 짜증나. 아, 내가 조개 껍데기 사줄게. 와 이제 진짜 안 보이네. 오빠 손 안 시려? 나 손 시렵지. 이렇게 좀 넣어. 나는 구독자들 앞에서 그 건방진 컨셉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뭐 건방진 거야. 나 지금 공순이 손 모으고 있는 건데 배에 넣어볼래? 아니 너 배에 만지기 싫어. 아니 내 배 봐. 야 너 보고 있어? 여기 있을 것 같은 거 없네. 잠깐 너 왜 이제 조
고개만 들면 좋아해. 또 부실까봐. 너 부셔주기 바라지. 아니야. 바라지 바라네. 괜찮은 조개 있으면 바로 부셔볼게요. 은혜가 박장대사 할 거예요. 은혜 사이코패스 알지요? 몸이 바라놓고 뒹굴뒹굴. 고개가 고통스러운 거 좋아하는 거야. 조개가 다시 예뻐지는 거지. 와 진짜 무서운 말이다 그거. 누가 통 만약에 가져간 거 여기서 보았어.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새끼 뛰어가지. 뛰어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볼 거지. 이거 누구 거예요? 제 건데요 하면은. 네? 아. 제 거랑 좀 똑같아가지고. 아 나 여기로 갈래. 갈 싫어. 은혜야 근데 물이 더 따뜻해. 어 오빠. 기족해. 거짓말. 진짜야. 거의 육지인데 여기. 크로스. 야야. 야. 야. 씨. 야 잠깐만. 골뱅이. 골뱅이. 야 죽여도 돼? 안 돼. 죽었어 이미. 이게 세게 하면 여러분 이게 부서져가지고. 와. 이거 육지에도 있네. 그러네. 그냥 보였어? 응. 나 또 팔랑귀여가지고 네가 육지에서 발견한다. 육지만 간다고 이제 앞으로. 일단 세레머니할 조개 하나만 찾아주고. 아 싫어. 열어버려. 넣어버려. 닫아버려. 자 여러분 한 마리만 더 잡을게요. 너 이거 키조개 키스라인 아니야? 뭔 키스라인이요. 야 은혜야 이거 그거다. 야 근데 너 그걸 어떻게 박살 냈냐? 아 이거 진짜 여러분. 와 이거 박살. 아니 왜 앞에 그거만 박살 낸 거야. 갑자기 또 화가 나네. 아 몰라 씹으러 될 줄 몰랐지. 야 우리 거 뭔가. 우리 통은 너무 먼데. 내가 가져올게 은혜야. 내가 가져올게. 내가 가져올게 은혜야. 내가 가져올게. 내가 그러면 내가 찾고 있을게. 천천히 갔다 와. 아싸 자유구만.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욕심내서 더 하다가 아주 큰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은혜를 끼는 벌써 저 멀리 나가 있고 저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마리 더 하고 싶은데 유지도 걸어가서 조금만 더 보고 위험하니까 바로 한번 나가볼게요. 이거 봐봐 은혜야 이거 뭔지 알아? 나 알려줘 저번에. 거미. 나 이렇게 성의 없는 그거는 너무 싫어. 뭐야? 바다나리. 나한테 안 알려줬어. 내 첫사랑 이름이 나리여가지고 너가 죽여버리겠다고 할 줄 알았어? 어우 야 은혜야 얘 봐봐. 얘 한쪽 팔이 짧지? 잘린 거 아니야? 잘렸다가 다시 나으면은 약간 요런 식으로 나와요. 두 배랑. 우와 이거 뭐야? 성게야? 여러분 이 성게는 처음 봤어요. 약간 말똥성게랑 보라성게랑 굉장히 합쳐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버릴게요. 이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사람 다 나오고 있습니다. 1분만 더 보자. 1분. 1분에 잡을 수도 있잖아 맞지? 아 씨 엉덩이 찍어버리고 싶네. 너 혹시 구걸 같은 거 할 줄 아니? 나 옛날에 해봤잖아. 너 때문에. 뭘 나 때문에 뭐? 송어. 아 옛날에 우리 둘이 커플 채널 할 때 은혜가 한번 송어를 아저씨한테 우와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아저씨가 흐뭇해하시면서 한 마리 주시더라고요. 은혜의 모습이 너무 슬퍼서 그 채널 삭제했어요. 자 여러분 더하면 위험해가지고 저희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뭐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저 키조개 4개 요 조가면 만족합니다. 자 요 4개 지금 집에 가서 은혜랑 바로 한번 추비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의 기사 엄청 고생해서 키조개를 잡아왔습니다. 와와와와 저희가 4마리 잡았는데 왜 2마리가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일 식기 전에 자로 재보니까 키조개의 금지 체장이 18cm라 했잖아요. 2마리가 17cm랑 17.5cm였습니다 자 그래서 2마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방생을 하고 요거 2마리를 딱 들고 왔는데 조금 이상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18cm가 금지 체장인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부산, 울산,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요 다섯 개 지역에서만 18cm 이하의 키조개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였고 제가 간 곳은 충남이었거든요. 충남권은 사실 괜찮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이 2마리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억울해가지고요 롯나 클래기들을 잡아왔지 아니 사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리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왜 부서지? 나도 부서질 줄 몰랐다고. 나한테 왜 계속 뭐라고 하는데? 계속 눌렀잖아. 왜냐면은 안에 진흙이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가리 닿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비틀렸는데 아니 갑자기 엄지가 각성을 했지 뭐야? 안 다친 게 어디야? 나야 조개야. 조개. 당첨 당첨. 키조개 한 마리를 분해했을 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관다. 그렇죠. 혀. 걔는 일반 조개 있는 거. 그럼 내가 힌트를 줄게. 처음에 관자. 두 번째는. 젖꼭지! 조개 부위 이름이 젖꼭지가 아닐 거 아니야? 꼭지 스타일. 오! 맞아! 세 번째는? 날개살. 그렇지! 관자, 꼭지, 쌀, 날개살. 요 세 가지를 어떻게 먹을 거냐면요. 조개구이 치즈 그라탕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그러려면 키조개 먼저 손질할 건데, 손질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샤워, 눈물 샤워. 거하지 말라고. 어디서 본겨? 노래. 이 노래가 있어? 눈물 샤워. 그대 눈에 보여줘. 맞아. 샤워해, 샤워. 눈물 샤워겠지, 똑같네. 맞지? 똑같네. 나도 응? 창피해. 와랄랄라. 아니지. 키룩, 키룩. 창피한. 니도 만들었잖아. 나도 만들었지. 키조개인가? 키룩키룩. 너또 창피한. 개창피해. 유튜브 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버터야! 그렇지. 도도도도도도도. 자, 여러분, 이제 요 키조개를 손질해볼 건데, 키조개 손질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얘는 열려있고, 얘는 닫혀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닫혀있을 때는, 여기가 또 열려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열려있거든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관자를 아예 빼가지고 요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관자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반해서 요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손질 두 개를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열려있는 부분에 바닥을 긁어주는 느낌으로 넣어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쓸어가면 돼요. 얘 물 엄청 많이 나온다 맞지? 빨리 닦아 이씨. 야 잠시만 카메라 꺼봐. 손질 내가 하고 너는 찍기만 하고. 그럼 내가 할게. 너 할 줄 모르잖아. 나 조개구이집에서 일했어. 너 키조개 손질할 줄 알아 그러면? 그래. 있어봐. 안면도 조개구이집에서 일했어. 메카에서 일했네. 엄청 힘들었어. 갑자기 왜 나한테 한탄을 해. 요걸 이제 천천히 여기서 세게 해버리면은 필수가 있어가지고 은혜가 다칠 수 있거든요. 날개처럼. 와우. 아 뭐야 관절 잘 못 됐네. 이거 이렇게 떼봤자 맛있겠네. 자 요거 보이지? 얘는 살아있는 걸 지금 바로 한 거기 때문에 회로 먹어도 돼요. 자 요거 한번 바로 먹어요. 초베레? 라지 잘 녹는다. 아 진짜 너 먹어볼래? 이거 좀 긁어줄까? 아니. 야 달아? 진짜 맛있네. 어. 한번 먹어볼래? 아니. 좀 달아. 안 먹어. 진짜 맛있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날개살. 그렇지. 그리고 요거 관자. 록치살은 어딨게? 여기. 너 조개구이집 일 안 했지? 아까 꼭치살 날개살 모르랐잖아. 그거 알면서 해 어떡해. 그냥 다 구운 다음에 치즈 올린 다음에. 자 이게 됐으면 일단 얘를 분리를 할게요. 밑에를 끊어준 느낌으로. 자 딱 요렇게 키조개 살만 적출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여기 뿌리라 했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살살 잡아당기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키조개를 뽑을 때 잘 안 뽑히잖아. 바닥에 요거를 박고 있어. 그래서 요거를 끊으면서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요 관자를 요렇게 잡고 요렇게 끊으면 돼요. 슝. 자 그럼 관자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꼭지살은 요 부분을 잡아서 살 땡겨요. 자 여러분 그럼 요게 꼭지살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원래 꼭지살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실패한 거예요. 요것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겉에 있는 거 있죠. 요거 날개살. 요런 거 그냥 다 떼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살이 나옵니다. 관자, 꼭지, 날개. 자 그러면 챕터 2. 어? 얘 왜 닫았어? 거기 무조건 열려있다. 거짓말 쳤네. 원래 여기 무조건 열려있거든요. 얘가 조금 모양이 특화되네요. 소심한 느낌. 그러면은 칼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 진짜 이렇게 살살 하면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또 날려 날아. 자 일단 요 내장을 걷어낼게요. 자 얘를 반을 딱 나눠줍니다. 하트다 하트. 아니 그냥 말한 거. 너무 빨리 차단하지 마.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아 나는 안 보고 싶어. 저렇게 됐잖아요. 그럼 내장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살살 뽑으면 돼요. 이렇게 그냥 씻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씻을게요. 씻으니까 훨씬 잘 되지. 아 그렇네요. 진짜 잘 되네요. 야 돈 떼. 야 네 아버지 뭐 하시는. 건달인데 얘 건달인데. 자 요렇게 하면 깔끔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요 조개 껍질을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아! 자 여러분 그러면 요렇게 반만 딱 나옵니다. 그냥 요 상태로 먹어도 되는데 저희는 오늘 날개 꼭지 관자 따로따로 먹을 거기 때문에 요거 싹 다 해체해 줄게요. 날개 딱 분리하고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키조개는 손질 다 됐습니다. 자 얘가 작은 관자고요. 얘가 큰 관자입니다. 크기 비교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꼭지살 나머지는 싹 다 날개살이고 그 다음에는 잡아온 조개들 있죠. 야 얘 손질 돼 있다 야. 내가 그 자리에서 손질해버린 거예요. 자 손질 끝. 자 여기 아 왜? 냄새 안 나? 아! 약간 썩은 비린내 나지? 아! 죽었었나 보다. 안 죽었어. 아, 아니야 왜냐면은 안 죽었어. 조개들이 약해지잖아 그러면은. 아니 근데? 안 죽었어. 아 이 구제불능이랑 같이 살 새끼 없어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씌우나 버렸네. 너무 화가 나서. 자 그럼 여러분 다른 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얘도 그냥 똑같습니다. 쓱 긁어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요렇게 딱 털면 돼요. 라삭. 자 여러분 조개는 요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던져봐서. 자 여러분 이렇게 조개 손질이 완성되겠습니다. 잘못한 표현은 비브리오 페어증 걸려.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을 싹 다 챙겨가지고 숯불 지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예 알겠습니다. 신혼생 하신 남성분들 와이프 말 잘 들으세요. 덤비면 뒤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다가 숯을 피워서 할 건데 자 레노란무 너 해봐. 레노란무 이거 원래 옆에 뜯는 그게 돼 있어야 되는데 뜯는 게 없거든요. 아 너의 어깨를 발휘할 때가 왔군. 어 뭐야 어깨 안 써? 아 역시 도구를 이용하는 여자. 야! 야 이제 저 내가 한 척하게. 아, 진짜 이래서 애랑 사는 거 같다니까. 애랑 사는 거 같다고? 이봐봐 자 여러분 요 숯을 넣어버려. 여기 안에 보시면 요런 착화탄이 하나 있거든요. 자 요것도 밑에 이렇게 깔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아야! 그렇지 바로 전착 돌려버섯! 이거 열고 파이어 이쪽으로 하면 뒤져. 누가 뒤져? 내가 뒤져 너가 뒤져? 네가 뒤지지. 열고 파이어!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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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더라고요. 페투치네 파스타라고 하는 건데 알아? 응. 그 굵은 면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굵은 면. 닥쳐 그냥 넓적 당면이지 뭘 뭐야. 브루스타 열어봐서 다 끼고 돌려. 알아. 파야. 오빠 이거 꺼 이제. 예, 예. 아직 아무것도 안 올렸는데 왜 켜? 너 뭐라 그랬어? 아우 뿌려쳐. 자, 여러분 여기다가 물을 받아올게요. 여기가 개인 사유지인데 가서 물 좀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정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런 데서 똑똑 이런 것도 살살 해야 돼. 아무도 없나 보다. 털자. 진행하겠습니다. 신발 신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사실 여기 소유자가 누구야? 내가. 나. 사실 여러분 저희가 이 땅을 샀습니다. 집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면적이 있는데 진짜 곰팡이 여러분들 덕에 이 땅을 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 왜 저러 안 해?
야 너 오늘 어디다 가니? 여기서 찍는 줄 알았어. 워터야! 물 잘 나오네. 바다. 야 빨리 나와 내 집에서. 여기 내 집이야. 내 집이야! 곰팡이분들이 나 사주신 거잖아. 너 나중에 은둥이 버스 탔잖아. 은둥이분들이 너무 감사하지. 정말 큰 부부인 됐어요. 2평 정도? 농담이고. 그러니까 너 소유권은 여기서 한 1.2평 정도 되는 거고. 아니, 나머지가 20몇평 내. 땅 저기 해. 나 여기 집 할게. 그리고 내가 다 디자인 했잖아. 저거 은혜가 다 벽돌 해가지고 디자인한 걸 옛날 기화해가지고. 오 힙해. 힙. 그냥 하자. 자 후라이팬 네. 바로 파이어 불이야. 뭐라 그랬어? 파이어. 거봐 넌 1.2평이 맞다니까. 오빠 저걸로 막아. 자 여러분 이 바람이 부니까 이걸로 막을게요. 이런 거 활용 잘하지 어때? 근데 내가 지금 막아. 내가 왜 이거 천재면은 성훈이가 편집할 거거든. 안 해. 야 근데 성훈이 내 편이야 알지? 내 편이야. 너 편 아닐 걸 왠 줄 알아? 너 모자이크 할 때 너 생얼로 가끔 할 때 많지. 구독자 기만이야. 성훈이만 이러고 편집하잖아. 아이 모자이크. 알았어 미안해. 예뻐 예뻐. 나 그럼 불 붙이려면 좀 걸리니까 우리 큰 포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인터뷰 하는 거야.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를 와이프분한테 다 줬다는데 그게 정말 멋있으신 것 같아요. 1.5평 정도 줬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 아, 예. 아 저 집 보이죠 아까 저기. 거기가 그냥... 제 집이고 따로 살 예정이고 아예. 개소리 하지 마세요. 저기 상만이 집이거든요. 저기. 아 왜 나는 1.2평이고 상만이는 23평. 아무튼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불 다 된 것 같으니까 바로 보러 갈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마카로니 바로 뿌려줄게요. 들어가라. 야 뭐해? 오빠 어때? 나 멋있어? 나 멋있지? 부러뜨리고 얘기해. 야 니 70kg인데 그거 안 되면 말 다 했다. 배 아픈 거 같은데? 야 너 허벅지 그거 안 돼! 오빠 나 멋있지? 멋있어 멋있어. 그만해 이제 저 가서 쉬어. 여기 누워. 여기 너 땅이야 여기 딱. 아 뭐야. 아, 알았어 너 저기 살아. 뭐야. 자 그럼 불 마저 한번 붙여줄게요. 자 여러분 우선 요 녀석 거의 다 된 거거든요. 자 그럼 바로 붙고. 자 여러분 일단 여기 안에 물을 좀 빼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빼두고 자 이렇게 불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그릴 올려버려. 조개구이 하면은 그냥 그릇에다가 뭐 올려가지고 조개를 굽는다. 램성 개 없잖아요. 자 그래서 럽대기들을 가져왔습니다. 올리고 자 그리고 요거 두 번째 조그만한 거 올리고. 자 여러분 일단 요 작은 거에다가는 요 조개랑 날개살을 여기 같이 한번 올려볼게요. 근데 우리 젓가락 챙겨왔어? 아 아니 너는 진짜 뭘 챙기는 거야. 손 후후 한 다음에 그거 빨리 집어먹고 후리 쪼쪼 개빨고 하면 되잖아. 자 그 옆에는 날개살. 예. 자 그럼 얘 잠깐 옆에 치우고 큰 거 하나 더 얘도 쫙 올리고 자 요 대왕 관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내 거. 미안한데 너 건 이건데 어때요? 아 왜 나는 자꾸 다른 거만 줘. 여기에다가 이제 자 요 동글뱅이 요거 쫙 와. 걱정이 있어. 뭔데? 젓가락 없는데 그거 어떻게 뒤 다 주워 먹으면 돼.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로짜렐라 치즈. 자 요거 바로 한번 뿌려줄게요. 와 여기 제주도 같아. 야 내 집이야. 내 집이야. 내 땅이야. 사실 곰팡이 분들의 땅이야. 곰팡이. 아, 그건 진짜. 아니지.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가 이렇습니다. 자 치즈. 와 오 지렸지? 지렸다. 네. 너 말하지 마봐. 이거 내 채널이 지렸다. 알았어. 브이로그 큐. 오늘은 캠핑을 왔어요. 여기는 바로 제 집이죠. 오늘은 남자친구랑 캠핑 왔는데 제 땅인데 남자친구가 그래서 자기 땅이라고 우기네요. 헤어쳐야겠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만 먹으면 심심할 수 있잖아요. 바로 로금로금. 우와 그만. 너 이거 떨어지는 걸 봐야 돼. 옆에 찍어봐. 아 안 찍을래. 빨리 옆에서 한번 찍어 보세요. 됐어? 아, 나와 빨리, 가지고 나와. 그만해 그만. 탄다니까 빨리 진행해. 그냥 옛날처럼 혼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봐. 니도 어이없지. 너무 혼냈나. 오빠 이거 젓가락. 젓가락 진짜 어떡하냐? 뭐야. 그렇지 역시 은혜야. 너 그냥 무인도로 가라. 갔으면 좋겠어. 야 할 수 있어 그걸로? 아 이거 너무 짧아. 향녀다요. 씻어왔어? 이걸 조금 대피자. 어 소도. 야 소도 다 됐다. 은혜 한번 뒤적여줘. 붙었잖아. 붙었어? 괜찮아 붙으면 더 맛있지. 와우. 자 먹을래 그냥? 어. 먹어도 될 것 같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자연 젓가락으로 지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잘 구했다 이거. 무슨 나무인지 몰라. 뭔 나무 중요하냐. 어차피 다 곰팡이 분들 나무잖아. 아 이 관심배 같은 놈. 나랑해요. 날개살 먼저 한번 먹어보자. 우와 씨 야 이 젓가락 진짜 되는 게 신기하다. 자 여러분 이거 리조개 날개살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딱 좋아. 용했죠. 마카로니랑 치즈 같이 먹어보자. 자 이거 마카로니랑 치즈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야 진짜 맛있는데 은혜야? 다른 조개도 물론 맛있지만 저는 가리비랑 키조개가 제일 맛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은혜가 웃겨 먹는 줄 알아요? 카메라 들고 촬영하면서 계속 여기 보고 있어요. 내 거 없는데. 나 하나 줄게. 초록초록 나무 같이 빨아. 싫어. 아직 덜 익었어. 그게 맛있어 원래. 자 여러분 그러면 요번에는 로른로릇한 록지살 먹어볼게요. 아이고 씨 떨어뜨렸네. 50대 아주머니 같았어. 아, 자 먹어볼게요. 록지 은혜야 꼭지살 진짜 맛있다. 너 록지살 먹어봐. 젓가락을 왜 이렇게 힘새가 강한 걸 가져왔어?
드럭드럭. 나무 젓가락 빨아, 그렇지. 록지쌀 진짜 맛있지? 맛있다. 이게 무슨 쌀이라고? 록지, 록지. 이 꼭지쌀이 톡톡 터지는 그런 식감이라서 너무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족이 있죠? 내가 한번 떼줄게. 너 오늘 근데 좀 미노이 닮은 것 같아. 미노이님. 욕먹게 하지 마. 내 인스타 한번 가보세요. 지능적이네. 초베라. 나뭇가지 초록초록해. 12시에 왜 이렇게 깊게 넣어? 맛있어. 근데 이게 해감이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래가 조금 씹히고. 괜찮아. 어차피 이것도 다 자연에서 나오는데. 근데 약간 치즈랑 마카로니가 있으니까 더 괜찮다. 아니었으면 나 못 먹었을 것 같아. 그러면 뭐 주까? 관자. 아니, 제일 큰 거 줘야지. 우선 그거, 작은 그거. 거부터 시작해. 알았어, 아가리 워밍업 하자. 근데 잠깐만, 뭐 먹여주기 컨텐츠 같은 거네 약간? 어. 개불 같아.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 로추 닮은 거를 얘기해. 초베르.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소독했어. 말랑한 닭가슴살 느낌이야. 이게 원래 물기가 조금 나오는데 조개구이집에서 먹을 때 지금 여기는 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바싹 구운 느낌의 귀조개 같아요. 너 먹어볼래? 쭈룩쭈룩. 진짜 맛있지? 뭔 소리야. 우와, 미쳤다. 뭐야, 그 정도야? 나 얘 예. 아, 너무 크잖아. 그냥... 아니 내가 안 그랬잖아. 자, 여러분 겉에 치즈가 또 이렇게 붙어있어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야, 진짜 미쳤는데, 오늘? 이거 안에 습기 보세요, 습기. 수분이라고 하지 않나? 겉에는 구웠고, 속에는 찌 가리비 관자를 먹은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초베레?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야, 너 뭐 주워 먹냐, 지금에서? 자, 여러분, 저희가 충남까지 왕복으로 거의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운전을 해가지고 키조개를 잡아가지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사실 집에서 요리했으면 정말 쉽게 요리할 수 있었는데, 밖에서 요리를 하면 조금 준비 시간도 많고, 지금 굉장히 춥거든요, 사실. 야, 리발렛기야. 나는 옆에서 감동 주러 가고 있는데 너는 옆에서 키조개를 마시고 있니? 구독자분들 왜 화나 이러면은 화 풀리려면 여기 뽀뽀뽀 한번 해. 아우 씨. 아!